이혼이 선재의 후궁 공빈김 씨의 서자로 태어납니다. 정비 의노호가 자식을 못 낳자 선조는 인민김 씨의 아들 신성군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서인 정철이 동인이산의 계략에 빠져 광해군의 세자 책봉을 주장하다가 파직됩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후 신성군이 비난길에서 죽자 선조는 18세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 후 분조를 맡기고 어주까지 도망을 갑니다. 광해군은 함경도 전라도 등에서 군수품과 어병을 모집하여 민중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의인왕후가 죽고 임목왕후가 적자인 장대군을 낳자 선조는 유영경과 함께 적통론을 내세워 영창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선조가 갑자기 죽었고 영창이 어려 광해군이 34세에 즉위합니다. 신진세력인 서북 유영경의 적통론에 반대했던 기존 관리들인 대북이 집권합니다. 임목대비를 폐비시키고 류현경, 영창대군, 능창군을 죽입니다. 보금이 명나라를 침범하자 강홍립을 보내 명을 도우다가 항복한 후 본의 아닌 출병이라 해명하며 중립외교를 펼칩니다. 이에 서인들은 임난 때 명나라가 도운 사대를 저버렸다며 반발합니다. 서인은 능량군을 받들고 쿠데타를 일으켜 광해군을 유배 보내고 대북 세력을 죽입니다. 유배를 다니다가 67세로 죽었고 면은 남양주시에 있습니다. 오른쪽 첫 번째 댓글을 참고하세요.